첫 소리만 제대로 났고 그 다음 소리들은 대충 했어. 안녕하세요.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살리안입니다. 진짜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어. 왜 웃으면서 해? 제일 꼭대기층에서 공부하게 되니까 좀 기분 좋은 것도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거는 기분 좋고. 저번에 레이첼한테 레슨 받았을 때 어땠어요? 좋았어요. 딱 연주하는 거 보는 게 되게 즐거워 보이거든요. 전 그런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오늘 또 레슨 받을 어마어마한 선생님 한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. 뭐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? 나와주세요. 들어가요? 들어가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는 요원이를 잘 아는데 나 누군지 알아? 저번에 엄마가 그 유튜브에서 선생님 마스터 클래스 하시는 거 영상 보여주셔서 그때 본 적은 있어요. 어떤 마스터 클래스? 어떤 곡? 카라멜 판타지. 왁스만? 네. 지금 몇 살이야? 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요. 나는 내 나이 얘기 안 할게. 아, 선생님은 지금까지 바이올린 몇 년 정도 하셨어요? 거의 55년? 내가 58 되거든? 내 3살 때 시작했으니까 55년 동안 했지. 좀 오래된 것 같아. 무슨 곡을 좋아해? 파가니니 카프레스 24번하고 왁스만 카라멜 판타지도 되게 좋아하고요. 왁스맨은 한국에서 내가 제일 처음 연주한 사람인 거 알아? 몰랐어? 85년인가? 87년인가? 오케스트라 파트가 없는 거야. 아예 한국에. 그래서 왁스만 그 작곡가의 아들한테 악보를 돈을 내고 빌려서 그렇게 해서 연주를 했어. 어렵지. 협연해봤어 그거? 네. 오케스트라하고? 네. 어땠어? 재밌었어? 그 왜? 시작할 때 팀파니 치잖아요. 그러면서 막 폭탄 터진 소리가 나가지고 처음부터 되게 짜릿한 곡으로 저한테는 나왔어요. 그 효과를 잘 나타내려면 그 오페라 공부를 좀 해야지. 그 오페라 곡을. 오늘 악기 갖고 왔는데 뭐 무슨 연주 할 곡이 있나? 오늘은 파가니니 카프레스 24번 준비했어요. 24번? 어려운 거 하네. 해볼까 그러면 그거를? 브라보. 연주할 때 보니까 왼손을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하는 것 같거든. 뚫어지라고 쳐다보는데 그러는 거 알아? 본인도 알고 있지.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음악은 귀로 하는 거야.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. Yeah. Wow, you're amazing. 시각적인데 집중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을 놓치게 돼. 이 뇌가 수백만 가지의 그 신경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%나 된대. 약점을 봤을 때 이 눈으로 손가락 그 빨리 돌아가는 손가락을 쳐다보게 되면 뜻밖의 장소에서 이렇게 꼬일 때가 생기는 거거든.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데 훨씬 더 다시 하면서. 그렇게 왼손가락에 막 집중해가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믿고 맡겨봐, 손에다가.
훨씬 쉽게 될 거야. 느낌이 어때? 좀 편하지 않아? 그치?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거든? 그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연주할 때 목표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완성도인 것 같아. 막 빨리 화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깔끔하고 정확하게. 깔끔하게 할수록 더 인정을 받거든?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까? 자, 여기에서는 요구되는 게 뭔 것 같아? 살짝 하다가 이어서 이렇게 확 밀고 저는 그렇지. 그게 중요한 포인트지.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위해서 아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른 효과지. 그렇지. 지금 훨씬 좋아. 또 그다음 변주곡은 또 다른 테크닉이지. 이번에는 훨씬 빠르고 가볍게 무슨 바람 소리처럼 자, 아주 좋았어. 그 다음 거는 이게 지금 옥타브가 나오면서 네 번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자주 그 네 번째 소리를 빼먹거든.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. 누구나 그래. 그래서 그걸 연습할 때 좀 일부러 강하게 길게 뽑아주면서 연습을 해. 안 그러면 뭐 이러면서 없어진다고. 다른 곡이 돼버려. 잘못하면 조금 느리게 해서 정확하게. 그렇지. 훨씬 좋았어. 자, 그다음. 자, 그다음 코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어렵지만 제일 효과적인 게 한 활에 코드를 네 개를 넣는 거예요. 가능해요. 제일 어렵지만 제일 효과적이지.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쉽지. 쉽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렇게? 아, 자,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? 아, 소리가 어땠어? 끼익하면 깨졌지? 위치가 잘못됐어. 지판 쪽으로 갈수록 더 가벼워지겠지. 이쪽으로 올수록 그 누를 수 있는 무게가 올라가고 여기는 속도고 여기는 무게고 그걸 구분을 해서 눌러야지. 해봐. 유지가 돼야 되고 요거 좀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 세 줄 잡기가 더 쉬워지지. 이거보다는 조금 낮았어. 이렇게 연습하면 많이 공부가 되거든. 활 공부가 많이 되니까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느낌이 생기겠지. 오케이. 그다음에 피치카토는 이렇게 들려야 돼. 이게 왼손 피치카토야. 왼손으로 줄을 끊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. 이거 좀 아플 거야 처음에. 그리고 활은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여기서. 그지? 소리가 여기 많이 틀리지? 피치카토 같은 소리가 나잖아. 줄을 막 뜯어내는 소리가 나야 된다고. 좀 난데 아직도 한 달쯤 하면 여기 물집 생길 거야. 잘못하면 물집 생기고 좀 아플 텐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 피치카토가 이렇게 돼. 자, 그 다음 거 해봐. 자, 첫 소리만 제대로 났고 그 다음 소리들은 대충 했어. 한음 조금 더
좀 더 활을 많이 써서 무게를 실어서. 시작이 더 중요하지. 조금 더 그 첫 소리를 눌러주면 좋겠어. 조심. 그 다음에 쉬프팅 할 때 깨끗하게. 기다리지 말고. 기다리지 말고. 그렇지. 확 들어올리. 어?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일어나지. 오케이. 브라보. 새로운 얘기 많이 들었고 전 좋았어요. 선생님 어때요? 아, 역시 굉장히 빨리 습득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실제로도 지금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는 이제 잘하는데 조금 더 좀 어려운 곡을 연주할 때는 완벽한 연주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같은 그런 연습을 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.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연주도 많이 하고 콩쿨도 많이 나고 뭐 그러다 보면 기초를 소홀히 하기가 쉽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기초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